이번 차병원에서 기증된 제대어를 가지고 뭐 미용시술에 이용했던 이 문제는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는 그 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어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증을 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정보가 허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번에 그 정보에서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연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미용시술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 기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부터 허위사실을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나 뭐 제대어관리법이나 이런 데의 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법적으로도 범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대열 은행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 유래물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그 은행에 기증된 인간 유래물이나 제대열을 썼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법 제도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을 만들 당시에 설마 그렇게 은행에 기증을 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쓸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건데, 그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데서도 엄청나게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처벌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제 뭐 뉴스에서 나왔는데, 보건복지부가 그 기증, 은행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하지만 그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규정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시술을 한 사람들 중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법에 따르면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법인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내지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준하는 그런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일가가 했는데, 회장 일가 를 처벌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것도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관리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황우석 사태가 생기면서, 아, 인체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쓰지 않고 뭐 다른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건데,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로부터 유래된 건 다 법적인 규제를 받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아, 뭐 난자, 정자, 뭐 줄기세포, 제대혈 할 것 없이 뭐 하다못해 사람들의 혈액, 뭐 소변, 뭐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의료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체 유래물을 가져다가 쓰죠. 쓰는데 그 쓸 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을 지금 정면으로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처벌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체로부터 유래한 이 제대열까지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원래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사실은 가장 충격을 받게 되는 거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엄마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1순위 관심은, 사실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자기 가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들은 애를 낳는 그 순간부터 관심사가 이 아이로부터 확장이 돼서 모든 아이로
감성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감성이 결국은 이 일련의 사태 속에서 엄마들이 도저히 이 사회가 불안해서 함께 살아가기에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 분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러한 분노가 단지 개개인의 분노로만 그치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개인이 나는 기증을 했는데, 뭐 나는 이런 거를 먹었는데, 나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단순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확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문제를 엄마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그거를 제도화 해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일을 벌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엄마들이 지지하고 엄마들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엄지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엄마들이 지지하고 엄마들을 지지하는 이런 속에서 엄마들이 정치해 나가고, 그리고 이 속에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나온 거는 작년 12월 달 하는데, 어림짐작컨대 한 10년 가까이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이 세상을 품으려고 하는 모성을 기업의 상술로 이용을 했다는 점이 엄마들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노가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